사랑이란 이런 건가요? 할수록 더 아픈 건가요? 다가가면 갈수록 커지는 마음에 난 겁이 나요. 내겐 너무 소중한 사람, 다신 없을 그 사람, 그걸로 돼. 제 고민은요, 시간이 가도,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 제가 뭐 발벗고 나서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. 그냥 늘상 고민인 것 같아요. 왜요? 그 고민은 근데 모든 연예인분들이 하잖아요. 아 근데 전 좀 심한 것 같아요. 저는 별명도 얼음공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침하고 뭐 좀 그래 보이나 봐요. 근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떡합니까? 그랬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카메라 테스팅 같은 걸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노래를 못 부르고 막 울은 거예요. 어머. 왜냐면 너무 창피하고 막 그 나이에 너무 그냥 쑥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막 울었는데 그 우는 모습을 이순환 선생님께서 보시고 시켜보라, 연습시켜보라고. 사람들이 되게 고민 없이 사는 것 같다고 하세요. 근데 그건 약간 제 겉모습이고 근데 실제로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진짜 겉모습 보고 많이 판단돼요. 제시카 씨의 성격 진짜 은근 허당이에요. 어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귀여워요. 애교 많아요.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. 가식적인 거 좀 싫어하고 그래서 정말 뭐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뒤끝이 없어요. 가장 최고네요. 중요한 거거든요. 정말.